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대학병원에 좀 오래 있어서 그런 태도가 몸에 뱄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뭐제 속마음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단호하게 말하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원민이라고 하고요. 중점 분야는 리프팅 에 관한 시술이나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 압구정동에 있는 DM성형외과에서 공동대표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땄죠. 모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전문의를 딴 후에는 교수로 근무를 뭐 오랫동안 하다가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쌓았지만 미용 성형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또 특히 이제 리프팅에 대한 수술에 관심이 많아서 개원가로 나오게 됐고 이제 리프팅 경력만 따지면 뭐한 20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후배들도 많이 하고 환자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안면거상 수술은 굉장히 결과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해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어떤 보람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제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되죠. 이유가 되고 결정적인 동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젊은 교수 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유명하신 성형외과 교수님들의 어떤 수술 결과라든지 그런 세미나를 보고 이런 전공을 선택했던 그런 중요한 이유도 되거든요. 장황했지만 요약하면은 제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에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됐고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됐고 전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다음에 노화 진행을 어떤 얼굴이 좀 손상되고 파괴되는 어떤 질병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를 회복시키고 젊음으로 원상 복귀시킨다는 이런 뭐 결과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해서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사실은 안면과 수술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한테 받았던 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재수술을 해서 찾아오고 계시기도 하는데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에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자신의 불편함이라든지 뭐 약간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잘 참아요. 환자분들이 잘 참고 잘 이제 감내하시고 하시는데 개원가에서 이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독소마취로 하겠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무도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본인이 감내하려 그러지 않으시는데 여튼 이제 개원가에서는 뭐 똑같은 수술하더라도 환자분 위주로 모든 걸 맞춰야 되고 또 환자분들의 어떤 뭐 이런 수술 후의 관리라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게 제일 큰 차이 같습니다. 수술 자체야 뭐 사실 제가 똑같이 하죠. 뭐 대학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에 임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제일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초창기에는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뭐 미용 수술만 따지더라도 다 했기 때문에 뭐 수술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겠죠. 많겠지만 리프팅 수술 뭐 그중에서도 뭐또 시술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수 없을 정도고 우리가 이제 거상 수술만 안면 거상 수술만 따진다고 해도 제가 막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은 뭐 수천 케이스가 되겠죠. 수천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걸로 뭐꼭 대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런 정도로 제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미뤄봐도 그렇고 이제 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전격적으로 막 팍팍팍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고 다른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금의 변화를 줘서 뭐 트라이 해보고 이상이 없을 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스라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뭐 그런 거는 변하지 않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는 제 수술의 스킬 자체도 꽤 많이 변했어요. 요즘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제가 느끼지 못한 뭐 디테일한 거를 이제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초창기 할 때는 뭐 저한테 이 리프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개는 이제 뭐 지인들의 소개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직원들 친인척이라든지 뭐 동료 교수님들의 어머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면거상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좀 협소하고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좀 겁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또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많이들 공부하셔가지고 지식도 뭐 굉장히 많고 해서 안면거상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연인이라든지 이런 뭐 특수한 부위의 사람들만 시행하는 어떤 수술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뭐 너무도 다
잘 아시고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처럼 굉장히 일반화됐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시고 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분도 계세요. 조금이라도 좋아져도 좋으니까 안 맺는 거상을 하고 싶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안 맺는 거상을 함으로써 득이 있어야 수술하는 거지 1mm라도 리프팅되면 좋으니까 안 맺는 거 하고 싶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뭐 저희 어떤 그런 성형과는 그렇고 또 저와 반대인 원장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당신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안 맺는 거상 하자. 이렇게 또 상담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하나는 뭐 제가 또 영상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또 어디 가면은 뭐 아우 자 환자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왜 코 안 하려고 그냥 코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또 권하시는 원장님도 어차피 우리가 또 몇 년 지나면 처짐이 생길 거니까 굉장히 과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 결과의 어색함을 그런 식으로 또 포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어색한 게 아니고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니까 내가 미리 좀 더 당겨준 거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모든 결과가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어떤 성형관의 종합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상담하실 때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대학병원에 좀 오래 있어서 그런 태도가 몸에 뱄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뭐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좀 단호하게 말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애매모호하게 환자분한테 맞춰갖고 자꾸 이렇게 말을 흐리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자꾸 이제 말꼬리를 물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상담이 되지도 않고 환자분들 제가 설득할 수도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결론을 짓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이 환자분들한테 좀 뭐 시크하다고 느꼈으면 뭐 그 정도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불친절하다고 느낀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좀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